한국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 아침부터 형제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곧 만날 아빠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싶은 형제. 1년 동안 정성껏 키운 과일을 팔 거라고 하네요. 잘 익은 용안을 쏙쏙 골라서 입으로 쏙. 어머나. 그럼요. 금강산도 식구경이죠. 배를 든든히 채워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빠를 생각하며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 과일만이 아닙니다. 고군분투하며 낚시를 했던 형제 기억하시나요? 오랜 기다림 끝에 잡았던 물고기. 잘 보관해두었던 물고기와 과일을 양손 가득 들고 시장으로 향하는 형제. 그런데 형제의 바람대로 장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래, 집에 돌아올 땐 꼭 두 손 가볍게 오자. 마을 가까이 있는 작은 재래시장. 아이고, 얘들아, 그래서 장사하겠니? 말과 달리 막상 닥치니 영 쑥스러운가 본데요. 우물쭈물하는 형제에게 드디어 다가오는 첫 손님. 그럼요, 시식 중요하죠. 와, 걱정이 한아름이었는데 다행히 시작이 순조롭네요. 오, 또 손님이 오는 것 같죠? 어깨 그렇게 좋니? 자, 남은 과일도 다 팔려야 할 텐데요. 어머나, 운도 따라주네요. 남은 과일까지 판매 완료. 직접 땀 흘려 번 돈으로 아빠의 선물을 사러 가는 아이들.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많고 많은 색깔 중에 왜 흰색 옷을 사는 걸까요? 아, 직접 아빠를 위한 옷을 만들려는 건데요. 과연 어떤 옷이 완성될지 궁금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재래시장 나들이를 즐기는 아빠. 오늘은 뭔가 특별한 물건을 찾고 있다고 하네요.
처음 린 롯 그냥 린 롯. 같이 놀아주지 못하기에 이렇게라도 대신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애들 주는 거야? 예, 애들. 애들 좋아하겠네. 예. 원래 20,000원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흐뭇한 마음으로 또 다른 상점을 찾은 아빠. 마, 쓰กระเป๋านะครับเผื่อไว้ให้ลูกใช้เห็นเขาชอบกระเป๋าไปโรงเรียนครับ 어떤 게 첫째 마음에 들까 이것저것 신중히 골라보는데요. 세 발로네 봐. 59,000원. 대 카드 대. 늘 좋은 것을 선물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가격표를 보던 아빠의 손이 잠시 주춤합니다. 가방이 좋아요. 송피사요. 형님. 가방 사 있어요? 이거는 10,000원, 18,000원인데 10,000원. 아, 이건 25,000원인데 20,000원. 20,000원요? 네. 깎은 수 있어요? 네. 디자인부터 원단, 박음질까지 꼼꼼하게 매 눈으로 가방을 살피는 아빠. 이 가방에 괜찮아요? 좋아. 좋아요? 마음에 필요해요. 마음에 들어요? 예. 아들한테 잘 선물하시고 공부하다도 장학금 타먹어 장학금. 예, 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선물을 건네줄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형제의 집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이곳은 배를 짜 원단을 만들고 천연 염색을 하는 곳인데요. 엄마는 일주일에 3번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 계획을 눈치챈 것 같죠? 엄마의 응원에 어깨가 으쓱해진 아이들. 예쁜 모양을 내는 것도 고사리 손으로 척척 해냅니다. 이렇게 옷을 묶어서 천연 재료로 색을 낸 물에 담그면 끝. 스캔이 시 시마. 냠 다. 이제 빈 아웃 빈 시 르엉. 똠 머니 노이. 아빠를 생각하며 염색 과정에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 과연 어떤 옷이 만들어질까 궁금해지는데요. 떠날 날이 다가오면서 형제는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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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진에게 특별 한글 수업을 받는 아이들. 생각보다 제법 잘 따라하는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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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이 정도면 한국인 아닌가요? 예쁜 누나, 안녕하세요. 아, 그래. 세정씨 어떻게 할까요? 어? 어디? 세정씨 어떻게 할까요? 아, 세정씨? 세정씨 가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죠, 이쪽으로. 예쁜 누나, 최고. 아유.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알아가는 형제. 감사합니다. 아유, 똑똑해라. 아, 그래, 잘 가. 조심히 가고. ดีใจครับแล้วก็มีความสุขจะได้เอาไปพูดกับพ่อแล้วก็เอาไปถามทางไปหาพ่อด้วยครับ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혹시 너희들 또 소녀시대 노래 듣고 있는 거니?
아, 한국을 소개한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 중이구나. 낯선 여정 속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동선도 꼼꼼히 확인해 봅니다. 어이구, 내친 김에 쇼핑도 하려고?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형제. 오늘도 밤 늦도록 공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아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날을 앞당기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합니다. 끝났어요? 고단함도 잠시.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 언제 지쳤냐는 듯 충전이 되는데요. 와이프 아들 많이 보고 싶어요. 빨리 돈 모아, 빨리 집에 가요. 약간 맨캐스캐스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가족을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형제의 집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준비한 아빠의 선물도 잘 챙겨 넣고 꼼꼼하게 짐을 싸는 가족. 한국에 신고 갈 신발을 꺼낸 F. 정성스럽게 닦는 걸 보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아빠가 사준 신발이 아빠에게 가는 길을 잘 알려줄 것 같죠? 친척들의 배웅을 받으며 출발 준비를 마친 가족. 드디어 한국으로 출발! 곧 한국에서 만나요. 가족이 태국에서 출발한 시각, 아빠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가장 먼저 출근 준비를 한다는 나티 씨. 안녕하세요. 공장 문 열었어요. 아침에. 오늘은 나티 씨에게 평소보다 더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22일인데 오늘 유리만 들어와요. 달력에 동그라미까지 쳐놓고 요리를 준비하는 나티 씨. 오늘 만들 요리의 조리법을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확인하고 또 필요한 재료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아니 대체 오늘 무슨 날이기에 이렇게 야단법석인가요? 오늘은 비싸요. 그래서 제가 담가 카오.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나티 씨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공장 문을 여는 것도 1등. 스스로 일을 찾아 하는 것도 1등인 아빠. 형제가 아빠를 최고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하네요. 열심히 일한 아빠를 위해 깜짝 선물들이 오고 있답니다. 태국 난에서 치앙마이와 방콕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 가족. 긴 여정 속에 피곤할 법도 한데 아빠를 만날 생각에 들떠선지 표정이 아주 환하네요.
เหมือนบ้านเขาเหมือนสุวรรณภูมิ บ้านเขาเหมือนเกาหลีครั้งแรกตื่นเต้นเหรอจะได้เจอพ่อไหม준비해온 만큼 아빠를 잘 만나러 갈 수 있겠죠? 첫 목적지는 홍대 입구역. 지하철을 타고 가서 그곳에서 아빠의 생일 선물을 준비한 후 서울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천안 아산역에 내려 버스를 타면 아빠가 있는 공장에 도착! 이제는 F의 보물이 되어버린 한국어 공책. 진하션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이제 아빠를 찾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딘몽님. 진하션 어떻게 할까요? 지하철. 어떻게 가나요? 아니면 인포메이션 거기서 물어보시면 돼요. 길찾기에 실패한 F. 다시 한번 나서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지하철 어떻게 가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닥치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F는 넘치는 체력으로 일손도 돕고 동생과 놀아줄 때는 누구보다 든든한 형이었고 공부까지 아주 잘하는 그야말로 엄친아였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F가 아니죠. 안녕하세요. 지하철. 다행히 마음씨 좋은 아저씨를 만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웰컴. 삼촌 최고예요. 오케이. 덕분에 다시 힘을 냅니다. 네, 그리고 미 남자예요. เหมือน คน ไทย คล้ายๆ กัน ใจดี홍대 입구역으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은 지하철 타기. 처음 보는 기계지만 쉽게 통과합니다.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이쪽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객차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잘 거예요. 네, 직원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무원의 안내에 따라 척척 통과하고 지하철 타는 방향까지 완벽하게 찾아내는 F. 역시 엄친아 맞네요. 10년 동안 아빠가 홀로 지낸 한국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 그러나 창문 밖 구경도 잠시. 바짝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노곤노곤해지나 봅니다. 그런데 F는 지치지도 않나 보네요. 단잠도 잠시. 첫 목적지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가족을 깨워 지하철 밖으로 나가는 F. 역시 듬직하네요. 도자방 바가 그리고 바가
그런데 골목골목 아주 복잡한 길인데 과연 F가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신발 가게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우와! F 정말 잘 찾았다. 어떤 신발이 아이들 마음에 들까요? 안녕하세요. 아빠 신발 사러 왔어요. 이쪽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형형 색색 다양한 신발들. 나는 시니. 시니. 예쁘나? 이거 왜 룰을 왜? 신중하게 이것저것 따져보더니 마음에 쏙 드는 신발을 골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발걸음에 흥이 잔뜩 묻어나네요. 아빠는 특별한 요리 준비를 위해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나티 씨의 손으로 소중하게 직접 키운 채소들. 오늘은 어떤 채소를 고를 예정인가요? 아이가 박치 타무파오. 보기티 거자 긴 아한 롱 쿠아 빠짬 라. 때와 원니 나 비세트 노이. 그래이 탐카카오. 리앙 농농 카오나. 평소에도 동료들에게 태국 요리 해주기를 즐겨하던 나티 씨. 나티 요리 잘. 나티 씨가 요리 더 잘해요? 네, 잘해요. 화려한 손놀림으로 태국 요리를 선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다 했어요. 일이면 일, 요리면 요리. 못하는 게 없는 매력 만점 나티 씨. 아, 그런데 아무리 재료를 봐도 오늘 무슨 요리를 할지 감을 못 잡겠는데요. 오늘 담 똠양꿍. 그 거기 변마 빈 똠얌 쌍깨탕. 태국의 보양식과 한국의 보양식이 만나 새롭게 탄생한 나티표 보양식 똠양 삼계탕. 제목부터 기대가 됩니다. 레몬그라스와 허브잎, 당귀와 대추, 방울토마토를 넣어 푹 끓여 밑국물을 만들고요. 채소와 맛과 향이 잘 우러날 때쯤 오늘의 하이라이트, 닭을 넣습니다. 이뻐요. 오. 뭐가 이뻐요? 닭, 닭. 닭 이뻐요? 닭 이뻐. 의외의 재료의 결합이 빚어낸 똥양 삼계탕. 김치, 김치, 김치. 똥미, 박치, 오이나. 태국 요리의 필수, 고수까지 솔솔 끓여 한 번 더 끓여내면 똥양 삼계탕 완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동료들에게 가볼까요? 나자, 어로이나. 이거하나. 우와. 로차니. 나, 자해 롱쿠아가 탐 로차니나. 과연 동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가 되는 나티 씨. 우와. 이거 나티가 만든 거야? 예. 맛있게 먹어요. 잘 먹을게. 사실 나티 씨가 오늘 이 음식을 준비한 데는 남다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마음이 담긴 나티 씨의 요리, 과연 맛은 어떨까요? 냉정한 평가의 시간. 은근히 걱정이 되는데요. 아, 아빠. 이거 뭐 먹는 거야? 야, 태국. 태국? 태국. 태국 와서 봐요.
여기다가 향신료 넣는 것 같이 넣고. 그렇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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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무도 자주 좀 해줘. 아, 그래. 앞으로. 앞으로. 언젠간 아이들과도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을 날이 오겠죠? 그 시각, 서울역에 도착한 가족. 안녕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F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처음 타는 기차에 둘째 어깨는 한껏 신이 났습니다. 서울역에서 한 시간. 이제 정말 아빠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천안 아산역에서 마지막 교통수단 버스까지 탑승 완료. 아, 이게 간지나다. 버스로 한 시간만 가면 아빠가 있는 일터. 가족의 두근대는 심장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드디어 도착한 아빠의 일터. 머리카락 보일라. 아빠에게 들킬까 싶어 낮은 포부까지 마다하는 아이들. 무슨 첩보 영화 찍는 것 같네요. 아빠 눈을 피해 공장 안까지 이동 성공.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생 오셨어요. 아, 만나요. 또 만나봤어요? 네. 우리 아빠 이름은 나치입니다. 아, 나치 애들이구나. 네. 네. 아빠 지금 일하고 있어요. 네. 아직 끝날 시간이 멀어가지고. 네. 아빠 일하는 거 볼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아빠는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있을까요? 자, 아빠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나올 거예요. 네. 아이들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자연스럽게 촬영 중인 아빠. 아이들도 지금 아빠가 곁에 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아빠의 숙소. 그리고 아빠가 매일 보며 잠이 들었을 가족 사진. 아빠의 향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방에 오니 아빠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야? 아니. 미모빠. 미모빠. 참으려고 했는데 결국 엄마의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 그 마음을 잘 알기에 가족은 말없이 서로를 보듬어줍니다. 홀로 외로웠을 남편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봇물처럼 터지는 것이죠. 그래요. 자,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아빠를 만날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네. 같이 해봅시다.
아빠의 동료들과 함께 사무실 곳곳을 꾸미기 시작하는 형제. 아빠의 생일 케이크까지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 완료. 자, 이젠 아빠의 직장 동료가 완벽한 연기를 할 차례입니다. 아이들이 온 것도 모른 채 오늘 일을 마무리하는 아빠. 예. 네. 큰일 났어, 빨리 가봐. 빨리 가자. 다급한 동료 목소리에 아빠 무슨 일이 났는 줄 알고 걱정이 되는가 봅니다. 여기 잔뜩 신이 났는데 말이죠. 야, 재훈이. 아이들이 붙여놓은 화살표를 발견한 아빠. 어리둥절한 채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이제 가족 있는 데까지 몇 걸음 안 남은 것 같죠? 나한테 나한테 이게 뭐니? 누구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가족도 많이 긴장한 것 같죠? 보는 저희도 긴장됩니다. 생일? 9월 생일? 9월은? 9월달? 9월달이요. 아빠를 위해 생일 케이크도 준비하고 영상까지 찍은 가족. 그런데 사실 이 영상은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가 영상에 푹 빠져 있는 동안 몰래 몰래 다가오고 있는 F와 어겐. 아빠가 자신들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말에 속상함을 감추지 못하는 아빠. 네. 축하하고. 네. 다음에 또 가족도 빨리 보러 가야지. 네, 맞습니다. 네. 알았지. 아빠, 그런데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곧 행복한 일이 있을 거예요. 드디어 문이 열립니다. 아빠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เดินทางมันเหนื่อยป่ะโอ้น้องไปเลยเดินทางมันเหนื่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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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ยเดินทางมันเหนื่
รู้สึกดีใจมากตกใจที่ได้เจอครอบครัวครั้งแรกอยู่ทำงานอยู่นี่ก็นานแล้ว
ตื่นเต้นเลยได้เจอพวกเขาจริงก็รู้สึกดีใจครับแล้วก็ตื่นเต้นด้วยแล้วก็มีความสุขมากๆครับ아이들의냄새가얼마나맡고싶었을까요구두에직접만든옷까지10년만에함께하는아빠의생일이행복하기만합니다좀어째요맛이요맛이요그리고또하나의선물은바로가족반지아이들이직접만든거랍니다ได้ทำแหวนเป็นของพิเศษให้พ่อเอาไปเซอร์ไพรส์พ่อด้วยก็รู้สึกภูมิใจได้ทำเองได้ใส่เอง가족을 생각하며 만든 반지 늘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반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든든하겠죠 รู้สึก ภูมิใจ มาก ที่ เขา ตั้ง อก ตั้ง ใจ ซื้อ ของ มา ฝาก แล้ว ของ ฝาก เป็น สิ่ง ที่ เขา ทำ ขึ้น มา เอง ด้วย มาดิสังเกตุ โอ้ 오늘만큼은 마음껏 서로를 안아봅니다다음날즐거운나들이에나선가족한번도함께하지못했던놀이공원에서즐겁고행복한추억을채워갑니다이렇게같은공간에서같은시간을보내는것만으로도행복합니다어머나이분들이누구죠한복을입고한국의전통놀이를즐기며즐거운추억을만드는가족รู้สึกดีใจนะที่เขารักกันเพราะว่ามีโอกาสที่จะได้ค่อยได้เจอเขาจริงๆจังๆเพราะทำงานอยู่เมืองนอก한국에서아빠와함께한시간을오래오래기억하길바랄게요어느새마지막밤이찾아왔습니다형제와함께하는1분1초가아빠는아쉽기만한데요자갑แล้วพ่อจะฝากไว้ว่าให้น้องดูแลแม่กับพี่นะครับครับพ่อไม่ต้องห่วงมากนะครับจะดูแลแม่กับน้องให้ดีแล้วจะตั้งใจเรียนโอเค언제다시이아이들을품에안고잘수있을까요아빠는가족과함께살날을다시한번간절하게꿈꿔봅니다